팔을 움직일 때 어깨가 아프다면 흉추 가동 범위를 살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ANT 황사홍기입니다. 아나토미앤 트레이닝 황사홍기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지금 영상을 올리죠. 네, 뭐 일단 편집하는 게 귀찮았어요. 네. 어쨌든 뭐 그래도 한 분씩 구독자분들이 늘어가고 그리고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영상은 아니지만 그 영상을 따라해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어떤 글에 나름 이제 뭐 마음이 조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게으리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다시 좀 올리게 됐습니다. 편집도 이제 좀 제대로 해서 기간이 좀 오래 걸릴지라도 편집을 좀 제대로 해서 이쁘게 한번 올려서 좀 더 발전시켜 보도록 하려고요. 네. 자, 오늘은 흉추 가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팔을 이런 식으로 올렸을 때 어깨의 통증 때문에 팔에 잘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제가 뭐 썸네일이나 뭐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흉추 가동성을 한번 오늘 어떻게 증가시킬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왜 어깨가 아픈데, 팔을 올릴 때 어깨가 아픈데 왜 흉추를 건드릴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흉추는요, 팔의 모션에 있어서 항상 같이 움직이는 어떤 척추 관절입니다. 물론 경추도 움직이긴 하겠지만 흉추의 가동성이 있어줘야지만 팔을 이런 식으로 들었을 때 더 많은 범위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라고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거북목 자세 한번 취해 보시고요. 그 상태에서 만세 한번 해 보실게요.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저는. 근데 이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롱스파인이라고 하죠. 척추를 길게 한번 핀 상태에서 팔을 한번 올려 보실게요. 훨씬 더 잘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흉추가 어떻게 포지셔닝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즉 어떻게 위치를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팔의 각도도, 팔의 움직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어깨가 안 움직였을 때 흉추만 무조건 잘 움직이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제가 지금 하나를 갖고 와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좀 경계하셔야 될 건요, 지금 이 영상을 따라한다고 해서 아팠던 어깨가 나을 수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혹은 유튜브라는 매체 특성상 구독자 여러분들의 어떤 체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평가할 수는 없어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를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흉추 가동성을 끌고 왔습니다. 자, 이제 해부학적인 걸 좀 알아볼 건데요. 만약에 듣기 싫다! 그러면 이제 스킵하시면 됩니다. 먼저 해부학적으로 왜 흉추의 가동성이 어깨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죠. 팔이 움직일 때 어깨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저희가 팔을 올릴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올리게 됩니다. 뭐 숄더 플렉션 혹은 어깨 굽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때 어깨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깨뼈는 지금 파란색 부분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어깨뼈입니다. 영어로는 스카필라라고 얘기도 해요. 자, 뒤에서 봤을 때, 자, 해부학적인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대략 여기 갈비뼈가 붙어있는 부분이 바로 흉추입니다. 흉추. 이렇게 갈비뼈 위로 그리고 이렇게 어깨뼈가 안착이 돼 있죠. 그죠? 이걸 위에서 봤을 때 어깨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깨뼈가 바깥쪽으로, 팔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위에서 봤을 때고요. 자, 한번 각도를 다르게 해서 한번 볼게요. 자, 뒤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마찬가지로 팔이 점점 올라가면서 바깥쪽으로 가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 끝부분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흉추의 가동 범위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흉추를 위에서 보게 되면, 잠시만 깨끗하고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정상적인 흉추의 커브입니다. 자, 흉추가 이렇게 커브가 져 있어요. 그 커브에 대항해서 똑같이 날개뼈도 이런 식으로 같이 그 커브의 위에 안착돼서 흉추 위를 이렇게 미끄러지듯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커브가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거북이 등을 해보고, 즉 굽은 등을 해보고 팔을 올렸을 때 팔이 훨씬 덜 올라갔죠. 그쵸? 자, 정상적인 어깨뼈의 각도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 요걸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흉추의 각도와 어깨뼈의 각도가 상당히 뭐 둘이 비슷할 정도로 각도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거북이 등, 즉 구분등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요, 이 구분등 커브에 맞서서, 커브에 대항해서 어깨뼈의 위치도 바뀌게 돼요. 자, 아까 어깨뼈의 위치가 정상적인 커브가 이렇게 돼 있었다면은 이게 어떻게 변하냐, 더 위로 뜨게 됩니다. 날개뼈 안쪽이 과하게 뜨거나 아니면은 이 어깨뼈 자체가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현상을 보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흔히 스카퓰라 윙잉이라고 표현해요. 스카퓰라, 이게 어깨뼈란 뜻이에요. 윙, 윙이 뭐죠? 날개죠. 윙잉이라는 현상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날개뼈 안쪽이 마치 날개가 돋듯이 솟아오르거나 날개뼈 아래쪽 부분이 마찬가지로 위로 떴을 때 이거를 스카퓰라 윙잉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흉추가 구분등이 되면은 스카퓰라 윙잉이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깨뼈가 앞으로 같이 나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어깨뼈가 전인, 프로트랙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깨뼈 내밈이라고 합니다. 어깨뼈가 앞으로 이렇게 돌출된 거죠. 그렇게 어깨뼈가 돌출되게 되면요, 아까 보셨듯이 어깨 움직임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정상적인 모션을 보면 팔의 각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깨뼈가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등이 되게 되면 팔의 각도가 올라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깨뼈가 이미 앞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어깨의 가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어깨뼈와 이 위팔뼈라고 하는 뼈의 공간들이 상당히 좁아지게 되어서 팔을 들었을 때 필요한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흉추의 굴곡이 어깨뼈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어깨 움직임 자체를 좋게 하기 전에 흉추의 가동성을 살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뭐 일반인뿐만 아니라 50견 혹은 프로즌 숄더, 동결견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한테도 상당히 필요한 동작입니다. 근데 흉추 가동 범위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많이 하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그림 나와 있듯이 폼롤링을 제일 먼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효과 있으셨나요? 효과가 그렇게 많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때만 잠깐 시원하지 일상적으로 어떤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큰 차이는 많이 못 느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감각과 움직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움직임을 잘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인지입니다. 내가 몸을 어떻게 움직이고 움직였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인지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폼롤링 하실 때 보면 그냥 막 문대시죠. 시원하니까요. 아, 그래서 시원하다. 그리고 아, 개운해. 약간 이런 식으로 느낌만 느껴졌지, 아, 내가 여기를 풀었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오는지 제대로 생각은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흉추의 가동성이 없으신 분들은요, 흉추가 아니라 요추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요추, 허리뼈입니다. 허리뼈. 그래서 흉추를 움직이려고 했었을 때 흉추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요추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릴 동작들은요, 첫 번째, 인지를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움직였을 때 어떻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이것들을 먼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요추가 아닌 흉추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추의 움직임을 제한한 상태에서 흉추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첫 번째로 감각 인지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추와 앞에 있는 흉부 쪽의 감각을 넣고 나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인지만 해볼 거예요. 네, 그걸 하기 전에 먼저 가동 범위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내 어깨가 지금 어디까지 움직이고 어느 범위에서 움직임이 제한되는지 알아야겠죠. 그걸 먼저 체크하고 나서 지금 감각 인지와 기타 또 다른 동작을 했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먼저 지금 가동 범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하신 상태에서요. 자, 이 상태에서 팔을 위로 쭉 올려볼게요. 전 옆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쭉 올려보고, 올라보고, 반대쪽도 한번 올려볼게요. 확실히, 지금 오른쪽보다 왼쪽이 좀 제한이 돼요. 뭐, 주짓수 다친 것 때문에 그래요. 예.
계속 제가 다친 건 알고 있긴 한데 귀찮아서 제가 따로 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왼쪽이 좀 가동범위 제한이 있고요. 자, 외회전, 내회전도 해봐야겠죠. 팔을 이렇게 90도로 돌린 다음에 자, 외회전, 내회전. 내회전 하실 때, 팔 이렇게 회전하실 때 어깨가 떨어지셔야 안 돼요. 자, 이렇게. 자, 반대쪽도 한번 볼게요. 외회전. 이렇게 가동범위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각인지 연습을 해야겠죠.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가슴에 있는 흉골이라는 부분에 감각자극을 넣고 나서 어떻게 느낌이 있는지 인지만 할 겁니다. 자, 흉골이라고 하면은 뭐 이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 쇄골 있죠. 쇄골 이렇게 이어진 쇄골 있고, 쇄골이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명치까지 단단한 뼈가 하나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게 바로 흉골 혹은 복장뼈라고 합니다. 자, 거기다 이제 감각을 넣으실 거예요. 자, 어떻게 감각을 넣을 거냐? 손으로 이렇게 한번 쓱 쓰다듬어 주세요. 그냥 아무렇게 이렇게 쓰다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감각 자극을 주었을 때, 전신적으로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느껴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다듬으면요. 여기 이제 쇄골 쪽이랑, 마이크 좀 잠깐 옮길게요. 여기 뒤쪽 목이랑, 여기 쇄골 쪽에, 오른쪽 쇄골 쪽에 좀 느낌이 와요.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 거죠. 자, 좀 배속 빠르게 할게요. 뿅. 자, 그 다음에 먼저 다시 한번 가동범위 체크해 볼게요. 좀 증가한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사기친다고 하지 마시고. 자, 이 상태에서 바깥 돌림, 안쪽 돌림, 바깥 돌림, 안쪽 돌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앞에 지금 흉골 부분을 자극을 줬죠? 이번에는 흉추 부분에다가 자극을 줄 겁니다. 흉추 부분. 내 손이 안 닿아요. 그죠? 그러면은 막대 같은 걸 이용해서 등 흉추 부분에다 자극을 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옷걸을 이용해서 흉추 부분에 자극을 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상태에서 흉추 부분에 이렇게 긁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 이렇게 긁었을 때 살짝살짝 자극을 줬을 때, 마찬가지로 오른쪽 어깨 쪽에 자꾸 느낌이 와요. 그리고 왼쪽 턱에도 살짝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아랫부분도 해주시고, 이렇게 윗부분에도 넣어주시고요. 등 극듯이 하시는데, 그렇게 극듯이 강한 자극은 주시면 안 돼요. 살짝 문대는 거죠. 자, 이렇게 했었을 때, 느낌이 어디로 오냐? 왼쪽 턱이랑 지금 오른쪽 턱에도 느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 무작정 빨리 주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주면서 어떻게 느낌이 오는지 보시는 거죠. 계속 턱 쪽에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새끼손가락까지 이제 살짝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끝났으면 다시 한번 가동범위 체크를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올리고. 다시 한번 더. 선생님들도 해보시면서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나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나빠지고 있는지 체크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좀더 외회전, 내회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가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먼저 감각인지 연습을 해주세요. 많은 시간이 필요 없고요. 2분 정도만 쓰다듬으면서 본인 몸에 대해서 한번 인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흉골과 흉추 부분을 쓰다듬었을 때 전신적으로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한번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버전은요. 집에서도 하실 수 있고, 뭐 헬스장에서도 하실 수 있고, 어디에서나 하실 수 있는 버전입니다. 두 번째 버전은요, 혼자 있었을 때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버전입니다. 자, 벽에 대 기대셔야 돼요. 벽에 기대셔도 좋고요. 땅에 대고 누우셔도 좋습니다. 땅에 대고 눕는다고 하면요, 다리를 90도 정도 굽혀서 편하게 기대주시면 될것 같아요. 벽에 붙으실 건데요, 벽에 완전히 딱 붙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한두 발자국 정도 앞으로 나와서 그대로 그냥 기대주세요. 이렇게 편하게요. 무릎은 펴셔도 되고요, 굽히셔도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꼬리뼈는 닿으셔야 돼요. 꼬리뼈는 닿으셔야 되고, 자, 이때 날개뼈, 어깨뼈 있죠? 어깨뼈 닿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뒤통수가
이렇게 들리시면 안 되고요. 턱은 살짝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모든 곳이 다 하셔야 되고요. 이때 허리가 약간 뜨실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요추의 움직임을 완전히 제한시키기 위해서 허리가 뜨지 않게 허리로 딱 벽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복부의 긴장이 약간 가실 겁니다. 그죠? 자, 허리를 붙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흉골 있죠? 자, 흉골의 가운데에 실이 하나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누가 이 실을 앞에서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해주실게요. 자, 허리는 붙인 상태에서 자, 그대로 누가 실을 잡아당기게 되면은 흉추 가운데 부분이 뜨실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내밀어 주는 거예요. 하나, 둘, 잠깐 쉬고. 다시 한번 이 줄이 있다고 생각해 주고요. 자, 이렇게 줄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걸 누가 쭉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멈추시고 허리는 그대로 붙으셔야 돼요. 지금 이거 하실 때 잘못되신 부분들이 뭐냐면 이거를 쭉 당기시는데 허리가 이렇게 뜨시는 거예요. 허리 부분은 절대 뜨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리는 딱 벽에 누르라고 말씀드렸죠.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이 흉추 가운데 부분만 쭉 올리실 거예요. 잠깐 힘 빼고 다시 한번 쭉 올리고 상태에서 한번 다시 쭉 올리고 이렇게 10번 정도만 해주세요. 10번 정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흉추의 신전을 연습하는 겁니다. 흉추 신전을요. 자, 신전도 연습했으면 저 굴곡도 연습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허리는 붙인 상태에서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흉골 있죠. 자, 이게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고개를 등을 마실 거예요. 다시 이게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쭉 마실 겁니다. 이렇게 거북목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자, 턱은 당긴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만 짧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너무 어렵다 라고 하면요 고개부터 이렇게 떨고 쉴게요. 고개부터 떨궈서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허리는 무조건 붙어 계셔야 됩니다. 내 상태 허리 붙인 상태에서 고개 떨구면서 그대로 여기와 명치가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둥글게 말아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허리 붙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쭉 떨구면서 둘,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쭉 둥글게 말아볼게요. 셋. 이 움직임은 흉추의 굴곡을 연습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 굴곡은 쉬우실 건데 흉추를 펴는 흉추 신전은 어려우실 거예요. 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요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연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흉추 신전 다시 한번 할게요. 자, 허리는 그대로 딱 붙인 상태에서 턱은 당기고 자, 흉골의 가운데 부분 있죠. 이게 앞으로 쭉 당겨져 있다는 느낌으로 쭉 열어주세요. 힘 빼고 다시 한번 허리 누르고 쭉 올리세요. 힘 빼고 흉추 쭉 올리고 힘 빼고 아마 움직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원래 흉추는 전만이라고 하죠. 이렇게 원래 커브가 앞으로 진 형태이기 때문에 흉추의 신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흉추의 신전도 연습을 해주셔야지만 어깨 가동 범위에 훨씬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버전이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버전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똑같습니다. 자, 허리는 딱 벽에 붙여주시고요. 그대로 기대해 주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턱은 살짝 당겨주시고요. 아까 이제 줄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는 펜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펜. 이 펜으로 ABCD를 쓰는 겁니다. ABCD를 쓸 건데 마찬가지로 허리는 벽에 계속 붙어 계셔야 돼요. 뜨시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A, B 이렇게, C 이 어깨 뒤쪽은 살짝 뜨셔도 돼요. 뜨셔도 됩니다. 대신 뒤통수 붙여주세요. D 이렇게, E 허리는 계속 붙여주시고 F, G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실게요. 근데 이거는 예,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버전 혹은 한 가지 버전도 좋습니다. 한번 하실 때 적어도 20번 정도는 해주시고 3세트 정도는 충분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하셨던 운동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제가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바닥에 이렇게 누워주세요.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자, 다리 이렇게 편하게 대주시고요 턱은 당기고 팔꿈치는 이렇게 60도 정도 벌려주세요. 너무 이렇게 벌리지 마시고 60도 정도만. 자, 이 상태에서 허리 마찬가지로 허리를 바닥에 이렇게 누르실 거예요. 계속해서 허리는 바닥을 누른 상태로 유지할 거예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자, 팔꿈치도 뒤로 밀고요. 턱 당긴 상태에서 뒤통수도 땅으로 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밀고 뒤통수도 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뜨는 부분이 흉골 가운데가 쭉 올라가서 흉추 가운데가 뜨시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더 도와주기 위해서 팔의 근육과 목의 근육들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허리 붙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이면서 10초 정도 홀딩할게요. 오케이. 자, 허리 누르고 턱 당기고 팔꿈치 누르면서 가슴 띄워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하셨을 때 날개뼈 사이에 있는 어떤 근육들이 약간 운동이 된다는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10초 정도에서 5세트 정도 해주시는 게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깨 움직임이 안 나왔을 때왜 흉추 가동성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흉추 가동성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동작들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정확한 진단은 일단 병원에서 받으셔야 되고요. 그에 대한 운동 처방은 주변 재활센터에 가서 정확히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몸인데 너무 이제 그거에 대한 비용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평가를 받고 그에 맞는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다음에도 또 좋은 컨텐츠로 해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언제 또 제가 만들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